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돼 있는데 고혈압, 당뇨, 비만, 대사질환 이런 걸 많이 안고 살잖아요. 그중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아까 말이 나온 게 있어요. 당독소의 축적. 이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당독소의 축적. 저 이게 이 원리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. 말도 어렵잖아요. 네, 제가 쉽게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이게 포도당이 됩니다. 그죠? 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. 소모되는 포도당의 양보다 혈액 속에 더 많은 포도당이 남아있어서 얘네와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당독소가 됩니다. 이 당독소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우리 몸 어딘가에 딱 정착을 해서 차례차례 망가뜨리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되는 거죠. 아니 그러면 그 당독소가 거의 모든 병의 어떤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? 최종 당화 산물인 당독소 얼마나 무섭냐면요. 단백질과 결합된 다음에 갱년기 이후에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 등을 공격해요. 그리고 또 지방세포 균형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. 그러면 식욕을 올리거나 내리는 그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것이 노화를 이끌어내고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이 올 수 있겠죠.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암의 유발자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.